스토리 궁금증 알려주세요. 시즌 2 미사. 어, 우리 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뿌듯하네요. 어, 근데 궁금한 거 생겼어요. 그 맨날 맨날은 아닌데 가끔 특별한 날 아니면은 미사가 엄청 긴 날 향 피우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금색 이렇게 동그란 어, 이렇게 그거. 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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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휴휴휴 이렇게 하면은 막 휴슝슝슝 하고서는 나 그 향 냄새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 향 냄새 너무 좋아. 나 집에서도 피우고 싶더라고. 그게 이름이 프랑킨시스인가? 근데 그 프랑킨시스 그거 왜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피우는 걸까요? 가끔? 가끔? 어, 가끔 맞아요. 미사, 큰 미사,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자, 우리 요세피나 수녀님께 물어볼까요? 네. 요세피나 수녀님, 알려주세요. 네. 미사를 오래 하거나 큰 미사 때 향을 피운다고 느끼신 거 당연합니다. 부활 대축일 미사처럼 대축일 때 미사 때 분향을 했던 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분향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 탈출기에 나오는데요. 아론은 그 제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데 아침마다 등을 손질할 때 피워야 하고 해걸음에 등을 켤 때에도 피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즉카리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분향할 사람으로 뽑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향은 4세기경부터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교회 전례 중에 축제의 기쁨이나 신성함을 표시로 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향은 공경과 기도를 표현하기 위해 향불을 축복하고 제대,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 주변과 성당 안의 분향에서 흠숭과 정화와 보석과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분향을 통해 하느님 면전에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하느님 현존의 표시로 구름 같은 향의 연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는구나 라고 의식하는 겁니다. 그럼 분향은 어떤 미사 때 하며 미사 중에 언제 분향할까요? 어떤 형태의 미사 때나 사제는 자유롭게 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향을 사용하는 미사 부분을 보면요. 입당 행렬 때, 미사 시작 때, 십자가와 제대, 복음 행렬과 선포 때, 예물 준비 때, 제대 위에 빵과 성작, 십자가와 제대, 그리고 사제와 백성에게 축성 다음에 축성된 빵과 성작을 받들어 보일 때 분향합니다. 자, 이제 분향을 하는 미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